저거 똠얌 피자. 피자 말고 스파이스 먹을까? 이거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게 쌀가루고 연어 말고 돼지나 닭고기로 할 수 있어. 맛있다. 맛있습니다 이거. 랍. 똠얌 스파게티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나름 독특하게 맛있다. 똠얌꿍 맛이 엄청 강하지가 않고 약간 토마토 맛이 좀 더 나면서 괜찮네. 저거 스타벅스였어? 어 몰랐네? 코코 이거 반대쪽도 있어. 저 우와 그건 괜찮다. 이건 괜찮아? 어. 이게 제일 낫지? 응. 오케이. 근데 이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제일 편하고 딱 기장도 좋아. 너무 귀여워. 술잔, 막걸리잔 같은 거, 소주잔. 여기다가 술을 먹을 거면 이렇게 사야지. 더 작은 것도 있네? 귀엽다. 먹어도 되나? 귀여워. 뭐 담냐, 이거. 그런 잔이 너무 귀여워. 사 반지 넷 귀걸이 넷도 한쌍 넣을 수 있을 듯. 야 바구니 주신다. 웃음기도 없으신. 얘도 귀여워. 다사. 점점 늘어나는 아이. 오늘의 마지막 코스. 사실상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사리카.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아직도? 그래도 역시 비싼 게 제일 맛있어. 나 국화차 아니야? 에? 국화차 베이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벤더야. 그래? 동영상이야. 야, 이렇게 모자이크 하기 힘들다고. 아, 모자이크 하라고? 네, 저희 지금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고 잠깐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태국을 여행하셨는데 네. 하신 뭐 액티비티나 갔던 장소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인가요? 제일 좋았던 곳은 단연! 단연! 3초 뒤에 공기는 아! 당연히 라일레이의 남쪽 해변? 남쪽 해변입니다. 네. 마일레이의 프라낭 해변이 네. 뜻밖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곳이기도 하고 우리 룽이 수영을 못하는데 다른 데 조금씩 수영을 익혔던 곳이기도 네. 하고요. 그럼 먹었던 음식 중에는 뭐가 제일 맛있나요? 단연! 단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음식이었죠? 설명해봐. 그 닭고기 들어간 거 말하는 거지? 네. 카오소이까이. 카오소이까이. 응. 앤드. 앤드. 어제 먹었던 국수. 어제 먹었던 국수? 어제 먹었던 국수가 뭐지? 아, 보트누들. 보트누들. 국밥중이라서. 아, 되게 태국 음식 중에도 좀 약간 한국 맛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좀 한국 느낌으로 좀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매운 걸 좋아하고 국밥을 좋아했어요. 총평을 하시자면 어떻게 총평할 수 있을까요? 총평을 하자면 아주 운이 좋았고 아, 날씨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어. 날씨 요정이 아주 되면 화창해야 하는 날 화창하고 구름이 껴야 하는 날 구름이 끼고 비는 안 오고 그쵸. 그리고 더위에 쩔어서 땀범벅이 되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코코의 아주 좋은 가이드 덕분에 아주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혼자 오면은 다음에 혼자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좀 힘들 수 있다. 네, 제가 배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게 될 텐데 근데 방향이 여기가 맞냐 지금? 아니요. 아무튼 저도 우리 룬과 함께 일주일 너무너무 즐거웠고 내일이면 혼자가 되겠지만 잘 가고 출근 잘 하고 싫어 출근하기 싫어 출근 잘 하고 네, 지금 팔이 너무 아픈 관계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 Yeah.